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현입니다.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에 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특히 넷플릭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10% 급등한 가운데 간밤에 S&P 500은 어제까지 나흘째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도 빅테크 기업들이 이 미국 시장의 지수들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방향성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들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국 EIA가 발표한 원유 재고량은 전주 대비 923만 3천 배럴 감소하며 예측치 대비 4배 이상 줄었습니다. 다만 가솔린 재고는 한 주간 491만 3천만 배럴 증가했는데요. 이는 예측치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유로존이 1월 기준금리를 지난해 10월과 12월에 이어 3회 연속 4.5%로 동결했습니다. 미국의 2023년 4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 예비치는 3.3%로 전문가들이 예상한 2%보다는 높게, 3분기 확정치보다는 낮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4천으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스님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의 함께해 주실 마스님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남한산성 마스님과 함께합니다. 마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매주 수요일 날이면 공개 방송을 하는 남한산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금이죠. 미국 GDP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GDP 발표를 했는데 미국 GDP는 이제 작년 4분기 걸 1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이 GDP 발표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은 GDP 발표, 그러니까 4분기 걸 1월, 2월, 3월에 걸쳐서 발표를 하는데 1월 달에 발표를 하는 게 속보치 내지는 AB치라고 표현을 해요. 이 AB치가 오늘 발표가 됐고요. 다음 달에는 이제 수정치, 만에 하나 오늘 발표된 GDP 중에 세부 항목 중에 좀 수정할 게 있으면 그걸 정정해가지고 수정치가 이제 2월 달에 발표가 되고요. 올 3월 달에는 이제 4분기 확정치, 이제 수정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4분기 GDP는 얼마다 이렇게 명시하는 게 이제 발표가 되는 게 3월이에요. 그래서 1월, 2월, 3월 달에 작년 4분기 걸 GDP를 발표하는데 오늘 이 첫 1월 달에 발표되는 게 AB치로서 시장에 미치는 임팩트가 약 70%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만큼 오늘 발표된 GDP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그러한 지표다. 그리고 이제 GDP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이전치보다는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오늘 3.3%가 나왔는데 하지만 시장에 예측했던 2%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높게 나왔기 때문에 S&P 나스닥 지금 현재 장 시작 전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더 지켜봐야 돼요. 다음 주 2월 1일 날 새벽 4시면 이제 미국 FOMC에서 금리 발표를 합니다. 금리 발표를 하는데 그 금리 발표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번 GDP 굉장히 또 영향을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러한 실정이에요. 만약에 미국 GDP가 시장 예측치보다 좋게 나와가지고 호재로 이거에 생각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입장에 FOMC 입장에서는 금리 지금 현재 다들 3월이면 금리를 인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미국 아직 경제가 탄탄하다. 아직 내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재 금리 동결 이 스탠스를 좀 더 가져가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연착륙이다, 경착륙이다 이렇게 좀 분분히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온 이 GDP 결과로만 봤을 경우에는 연착륙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 경착륙까지는 가지 않겠다. 그러면 또 미국 지수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이 GDP는 양날의 칼과 같은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거래를 하실 때 좀 더 좀 신중하게 좀 더 지켜본 이후에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 좀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개장 직전까지 그리고 개장 이후의 흐름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GDP 예비치 같은 경우에 시장의 영향성 조금 높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노란투방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방송 끝나고 나서도 12시가 지나고 나서도 이 방향성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노란투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남한산성 마스터님께서 직접 작성해 주신 파워노트 가 있습니다. 이 파워노트 안에는요, 오늘처럼 GDP가 발표가 됐을 때 이런 GDP를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담겨져 있고요. 또 누구나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수가 있죠. 15분 매매 기법, 이러한 매매 기법들이 하나도 아니고 정말 여러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기법들을 어디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일수록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남한산성 마스터님 비법들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링크 누르시고 입장코드 7575를 입력하시고 들어오시거나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을 문자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누르시고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스닥부터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프리장에서 0.49%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17,70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10시 30분에 GDP가 발표가 되고 나서 갑작스럽게 17,613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윗고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올라와 줬고요.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GDP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런 해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먼저 뉴스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뉴스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연초부터 테크 기업들이 미국 시장의 전체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시장인데요. 헤드라인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이 장중에 잠깐 crosses $3 trillion in market cap이라고 3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MSCI 시총이 3조 달러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MS 기업의 가치는 프랑스 전체 GDP와 맞먹는 수준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조 달러 기업에는 애플에 이어서 두 번째를 기록을 했는데 현재 MS뿐만 아니라 테크주 전반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대부분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업들인데요. 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 부분 다음 주에도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지수를 끌어올리는 힘이 조금 더 오늘도 좀 이어질 수 있을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두 번째 뉴스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기사는요. A key indicator says the Fed is still poised to cut out interest rate in March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주요 지표에 따르면 지금 연준이 3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라는 의견의 기사입니다. 지금 여기서 A key indicator 같은 경우에 이 주요 지표는 테일러 준칙을 말하는데요. 아폴로의 토르스텐 스톡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 금리는 지금쯤 4.5%까지 떨어졌어야 했다라면서 지금 연준이 현재 금리를 5.25에서 5.50%의 범위에서 유지하는 게 오히려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에 힘을 실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테일러 준칙은 1990년대부터 중앙은행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지표인데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지표를 바탕으로 금리가 어느 정도에 도달을 해야 되는지 그 적정선을 알려주고 있는 지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금리는 이 규칙을 좀 밀접하게 따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정작 준칙을 만든 테일러 교수는 1월 초에 인플레이션 2% 달성 목표에 좀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뉴스 살펴보고 왔는데요. 마스터님, 지금 테일러 준칙에 의하면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사실 3월에 금리나 가능성 좀 멀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오히려 좀 이런 기업들의 호실적이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기업들이 호실적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나스닥 전체적인 선물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뉴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나스닥 뭐 여기에 굉장히 좀 호재로 되고 그래서 어제 좀 강한 상승을 보여줬지만 이제 장 후반에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테일러 준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테일러 준칙은 뭐 테일러가 만들었겠죠. 1993년도부터 만들어가지고 이걸 계속 써왔는데 여러분들 다 그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지만 예전에 금융위기 일어났을 때 금융위기 일어났었을 때 그때 연준 의장이 버냉키 의장이었어요. 그때 버냉키 의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테일러 준칙은 맞지가 않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테일러 준칙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테일러 준칙 그 안에 그 산식이 있어요. 테일러 준칙에 나타내는 그 식이 뭐냐면 균형 실질 이자율,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갭, 뭐 잠재 성장률 이런 걸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뭐 실질 이자율이라든가 인플레이션 갭이라든가 잠재 성장률 이 자체가 추정치예요. 말 그대로 확정치가 아니고 추정치란 말입니다. 이러한 변수들이 정확히 우리가 알고 여기에 대입을 해가지고 어떠한 값이 딱 나오면 아 금리 지금 굉장히 괴리감이 있다. 이격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정책을 바꿔야 된다. 금리를 인하할 시점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여기에 들어간 변수 자체들이 쉽게 얘기해서 예상치란 말입니다. 추정치. 그러니까 정확한 어떠한 값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버냉키 의장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 믿을 수 없는 지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실 연준에서의 어떠한 통화정책은 몇몇 경제적 변수만 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아니겠죠. 뭐 전체적인 뭐 통화정책을 할 때에는 뭐 전반적인 경제 상황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FOMC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금리를 결정을 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테일러 준칙 물론 테일러 준칙을 보고 야 금리 인하 시점이 도래는 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측은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걸 맹목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음 주 발표될 연준의 금리 발표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찌 됐든 간에 금리를 발표할 때 뭐 인하는 안 하겠죠. 지금 제일 빨라야 지금 3월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금리 발표 때 연준 자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겠죠. 그 회의록이 이제 또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 금리는 무조건 동결일 건데 동결한 이유,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어떤 정책을 펼지 그러한 회의 내용, 그 다음에 2월 13일 날은 CPI 소비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율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2월 13일 날 발표가 돼요. 그래서 2월 13일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오늘 나왔던 GDP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이번 2월 첫 번째에 있을 금리 발표 때 어떠한 회의 내용 이게 종합적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제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렇게 점치는 것이지 단순하게 테일러 준칙 하나만 가지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테일러 준칙에만 근거해서 좀 앞을 좀 알아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유로존의 상황을 좀 힌트로 좀 가져갈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해요. 지금 유로존은 좀 동결을 했잖아요. 네. 연준이 이러한 유로존의 행보를 보고 좀 힌트를 얻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전혀 그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물론 힌트를 얻는 것보다는 네. 뭐랄까요? 좀 참고는 하겠지만 현재 유로존의 그 유로존 전체 국가에 대한 통화정책과 미국의 통화정책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유로존의 금리가 동결이 됐다고 해서 앞으로 네. 우리가 아니라 미국이 네. 뭐 어떻게 될 거다. 이건 예측하기는 조금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존이 지금 금리를 동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GDP까지 정말 마스터님께서는 바로 실시간으로 지표들을 해석을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마스터님과 함께 하신다면 하루도 놓치지 않고 이러한 해석들을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신다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오늘 발표된 GDP뿐만 아니라 실업률 그리고 또 생산자 물가지수 또 PPI
CPI 또 CPI까지 정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데 찾아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쉽게 설명을 해주신 이 파워노트가 있습니다. 무료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파워노트 받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신다면 방송 끝나고 남한산성 마스터님께서 바로 또 답장을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여기 하단 보시는 QR코드를 비추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스닥 이슈 살펴봤고요. 그러면 나스닥 오늘의 방향성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마스터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오늘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좀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뭐 현재로서는 뭐 차트상 상승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GDP 결과를 가지고 미국이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데 어떠한 미국 경제에 내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뒤로 더 미룰 수가 있다. 네. 이러한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자체만으로도 미국의 우리가 경착륙은 좀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연착륙 정도만 하고 미국 경제가 탄탄하게 좀 갈 것이다 라고만 단순하게 이것만 우리가 유권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올라가는 게 맞겠죠.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움직이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 후자 쪽에 좀 더 가깝지 않겠느냐. 그동안 미국 경제가 올해는 굉장히 좀 어렵다. 뭐 경착륙이다, 연착륙이다. 어찌됐든 간에 착륙은 착륙이에요. 착륙이란 건 경제의 어떠한 구조나 뭐 어떠한 이 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게 일단은 할주로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L자형의 어떠한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살짝 경기 침체를 맛만 보고 올라가느냐, 쿵 하고 떨어져가지고 그냥 침체의 늪에 빠지느냐 이런 차이거든요. 아니면 아예 침체를 안 하고 바로 그냥 올라가느냐 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으로만 봤었을 때는 현재 GDP가 4분기 그나마 예측치보다는 굉장히 좋게 나왔죠. 2.0인데 뭐 3.3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GDP가 1% 이상 좋게 나왔다는 건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작년 GDP 뭐 1% 뭐 때밖에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었을 때는 후자 쪽이 좀 무게가 실리는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나스닥 현재는 우리가 매수로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나스닥 현재 프리장에서는 매수로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좀 정확한 자리값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러한 자리값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보고만 있지 마시고요.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자리값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스터님 자리값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은데 어느 쪽으로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재 나스닥 60분 차트입니다. 60분 차트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17645, 17645 이 자리가 현재로서는 좋아 보입니다. 17645.8이니까 17646 여기가 17646 우리가 여기에서 매수로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646에서 매수 그리고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을 하면 사실상 네. 오늘의 끝 자리는 17812입니다. 17812까지는 현재 진행되는 파동으로 봤었을 때 충분히 상승할 수가 있는 그러한 자리예요. 그래서 미국장 열리고 나서 한번 17645까지 내려간다? 그럼 여기에서 매수. 그래서 한번은 뭐 17720이 여기에서 한번 끊어먹고 이 위로 확실하게 올라섰다? 조정 줄 때 다시 매수. 그래서 17812까지 가는 전략.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17812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짧게 스탑을 잡고 사실상 매도로 이렇게 좀 거래를 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미국장이 열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하단 자리는 17613입니다. 오늘의 시가죠. 17614 아까 조금 전에 GDP 발표 나면서도 이 자리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와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12시 이후에 그러니까 미국장이 이제 개장을 하고 나서 12시 30분이죠. 11시 30분에 개장을 해서 12시까지 봤더니 17614를 아래로 돌파가 됐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다시 매도가 촉발이 된다. 매도가 되게 되면 17,500까지 이때는 실망 매물까지 같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차익 실현 매물, 실망 매물 이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하방 17,500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614 아래에 종가가 형성되는 음봉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보이기는 하지만 개장 이후의 흐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개장 이후의 흐름도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다른 날도 마스터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활짝 열려있는 노란 뚝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뜨는데요. 링크를 누르시고 입장 코드는 7575를 입력하시고 들어오시거나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청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당장 오늘의 시장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스닥은 여기서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크루드오일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드오일 프리장에서 1.70% 올라가면서 강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76.36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출렁거림이 보여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21시 52분 경우에는 조금 지금 75.70달러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 이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좀 전고점에서 76.42달러까지 올라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런 크루드오일 오늘 좀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을지 뉴스 먼저 살펴보고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크루드오일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오일 기사도 간밤에 상승했던 오일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오일 기사 살펴보시면 Oil edges up 1% of big USA crude withdrawal and China stimulus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유가가 중국의 지급 준비율 인하 그리고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로 상승했다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중국의 금융당국이 디플레이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서 내달 5일부터 지급 준비율을 0.5% 인하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약 1조 위안, 우리 돈으로는 약 188조 원의 돈이 유동성 시장에 제공될 예정인데요. 더해서 새벽에 나온 미국의 에너지정보청 EIA의 보고서에서 따르면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923만 3천 배를 감소하면서 예상치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금 이 노스다코타주의 한 관리자는 한파로 인해서 생산량이 절반 이상 감소한 후에 이를 회복하는데 한 달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일은 오늘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짙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마스터님께서는 오일을 어느 쪽으로 좀 살펴봐 주실지 이슈부터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중국 부양책 소식과 좀 원유 재고 쪽 살펴봤는데요.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 쪽에서도 유가의 좀 상승 촉매제로 작용할 만한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일단 주요 원유 수입국이 이제 네. 중국이죠. 그동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 둔화 우려 둔화로 인해 가지고 원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압력을 좀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번에 지금 이제 5일부터 지급 준비율을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지급 준비율이 뭔지 먼저 아셔야 되는데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반 시중 은행이 고객들한테 돈을 받으면 일정 부분은 중앙은행에다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예금한 사람들 보호 차원에서 일정 기금 나한테 뭐 예를 들어서 얼마가 은행으로 돈이 들어왔다. 이 돈을 은행 마음대로 어디에 투자를 한다거나 돈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일정 부분은 중앙은행에다가 보관해야 돼요. 근데 이 보관하는 비율이 지급 준비율인데 이 비율을 낮춰주겠다는 겁니다. 이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보통 요즘에 뭐 미국에서 지금 금리 인하 동결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리를 인하하는 효과하고 거의 맞먹는 그러한 효과가 있어요. 네. 지급 준비율을 낮춰준다는 건 그만큼 이제 은행에서 고객들한테 받은 예치금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줄 걸 낮춰주기 때문에 좀 더 제가 그 은행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또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 그 돈 가지고 뭐 돈놀이도 할 수가 있고 그만큼 유용해서 더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시장의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 준비율을 낮춰준다라는 그 의미는 금리 인하
정도의 거의 그러한 수준이다. 여러분들은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뭐 중국 입장에서 직업 준비를 내린다 그러면 원유 가격에 특히나 원유 수입국 중에 가장 큰 중국 입장에서 이렇게 직업 준비를 낮춰준다라고 하면 부양책을 쓴다라고 하면 원유 가격은 또다시 상승할 수 있는 호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5.1과 관련해서 중국 쪽에서 지금 지급 준비율을 조금 낮추면서 이런 쪽으로 5.1의 수요를 좀 끌어당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도 또 5.1은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글로벌 이슈가 나오게 마련인데요. 이러한 이슈들을 어떻게 좀 빠르게 해석할 수 있을지 5.1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 시장 흐름을 빠르게 체크해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우리 남한산성 마스터님께서는요. 해외 선물 시조세라고 불리면 정말 많은 경력을 가지고 노하우를 토대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지금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략들의 방송 이후에도 꾸준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빠르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입장코드는 7575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5.1과 관련된 이슈 풀이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오늘 5.1은 방향성 어느 쪽으로 잡아주실지 편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엄청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어요. 어떤 쪽에 좀 포인트를 주셨을까요? 네, 차트를 좀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5일 60분 차트입니다. 60분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76.62 이 자리가 거의 제가 오늘 사실상 고점 오늘 여기까지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76.62 뭐 현재 뭐 고점 76.5이니까 뭐 거의 10틱 정도 남았는데 76.62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75.57이라든가 75.60 이 라인까지 내려왔었을 때 한 번 정도 다시 여기를 터치를 해준다. 그러면 여기에서 76.62까지 가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다시 매도 쪽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 매도는 75.30, 오늘의 시가죠. 75.30이 무너진다. 그러면 이때 매도인데 여기에서 매도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크게 뭐 나오는 자리는 없고요. 75달러까지 일단은 75달러가 어떠한 심리적인 지지선 역할을 당분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75달러까지 본다. 여기를 찍고 다시 75.30 위로 회복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여러분들이 매수로 들어가서 76.20까지 보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76.62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76.62가 중요하냐면 잠시 일봉 차트를 볼 필요가 있겠죠.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현재 5일 같은 경우에 직전 고점 79.6달러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며칠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면서 신고점을 찍었 자리예요. 여기서 67.7 하나까지 작년 12월 14일 날 여기까지 내려온 자리인데 여기에서의 파동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바로 76.62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지금 보시는 이 선들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또 이런 자리 정확하게 지지를 받는 모습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마지노선이 76.62까지 왔다. 이건 거의 지금 이제 5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당분간 상승이 이어질 거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76.62를 돌파를 해서 종가가 양봉으로 끝나느냐 못 끝나느냐 이 부분이 오늘의 5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76.62를 상단으로 보시고 만약에 76.62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매수로 대응해서 목표가 76.62까지 또 밀린다 그러면 다시 매수로 진입을 하시는 그 전략으로 가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리 그러니까 75.58, 75.60 이 자리가 굉장히 매력 있는 자리다. 좀 밀린다 하더라도 오늘의 시가입니다. 오늘의 시가인 75.30 이 근처 오면 매수로 들어가셔가지고 뭐 30틱이 됐든 40틱이 됐든 76.62를 향해서 계속해서 아마 5일 같은 경우는 이 자리를
뚫으려고 오늘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5일 같은 경우는 오늘 매수로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걸로 보시면 또 좋은 또 수익을 내실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쪽으로 좀 방향을 튼 부분들을 좀 체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종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방송 끝나고 나서 오늘의 종가까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마스터님께서 직접 작성해주신 파워노트도 이메일로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펼쳐봤는데요. 이 안에는 일단 완성봉의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다 담겨져 있고요. 저항선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항선이 어떻게 좀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살펴주고 계십니다. 완성봉의 실패 이런 목차들도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하나씩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이렇게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일은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골드는 프리장에서 0.28% 올라가면서 강박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달러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10시 30분에 2004달러까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곧바로 다시 올라와 주면서 2015달러 위로 올라와 주는 흐름 보여줬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2022달러선에서 지금 2020달러선 위에서 상승 구간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골드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오늘은 달러와 관련된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달러 리트리션 스트렝싱 스톡스라는 이 헤드라인인데요. 헤드라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오름세를 보이던 달러가 간밤에는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S&P 500이 4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에 지금 미국의 12월 S&P 500의 제조업 PMI 지수가 50.3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개선됐지만 유로존의 제조 PMI 지수도 양호하게 나오면서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강세였고 엔화도 최근에 하락을 소폭 좀 되돌리면서 달러는 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GDP가 발표가 됐는데 오늘은 골드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지 일단 달러의 움직임 그리고 골드까지 이어서 이슈 해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드 이슈 살펴보고 왔는데요. 마스님 지금 이 달러의 움직임과 함께 연관 줘서 골드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먼저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 네. 전 세계에서 안전자산에 속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아, 일단 저희 골드 보고 있잖아요. 네. 골드, 그리고 여기 달러, 그리고 미국의 국채. 네, 정확히 네. 알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네. 보통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채, 달러, 골드 이게 3대 안전자산이에요. 반대로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아는 지수, 뭐 S&P, 나스닥 이런 게 다 위험자산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전자산에 속해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 달러도 많이 밀렸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골드도 어제 좀 급락을 했던 그러한 모습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드는 지금 사실상 S&P 나스닥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골드는 어느 정도 떨어져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잘 버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결국은 만약에 지금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제가 봤었을 때는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진실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골드가 좀 네.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상 뭐 이건 농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골드가 올라갈 만하니까 올라가겠죠. 항상 우리는 이런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상 골드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인데 지금 현재 미국 위험자산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와 골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계속 밀리고 있어요. 뭐 JP모건이 됐던 뭐 여러 기업들에서 골드 굉장히 올해 뭐 10% 이상 상승한다 이러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인 차트는 계속해서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골드가 다시 안전자산으로서의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신호탄은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많이 들어오시면 이제 골드의 어떠한 추세 변동이 있을 때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대응을 해나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골드 같은 경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골드 보시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좀 아까 GDP 발표가 나면서 훅 떨어졌어요. 훅 떨어졌는데 2004달러. 결국은 2000달러를 지금 현재 골드는 지지를 하겠다. 이러한 뜻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응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드는 상단에서 매도 전략, 하단에서 매수 전략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데 2032 여기 라인까지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는 매도로 진입을 해서 2027.5 뭐 짧게 이렇게 대응하는 전략 이게 유효해 보이고요. 현재는 어찌 됐든 간에 매수 쪽으로 모습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 같은 경우에 2013달러 지금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다가 아까 GDP 나오면서 꼬리만 떨어지고 쫙 감아 올렸는데 2013달러 여기까지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 그래서 2018달러까지 여기에서의 매수 전략 이렇게 골드는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또 일봉 차트로 제가 좀 더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드리겠는데 골드 같은 경우에 일봉을 보시면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네. 일봉 보면 네. 고점 2152에서 1987까지 떨어졌었어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오르다가 다시 여기까지 밀리고 다시 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화면에 핑크색으로 보이는 게 이 파동의 50%인 지점이에요. 피보나치의 50이면서 로그값으로 50%인 지점이에요. 근데 이 50%를 넘지는 못하고 밀렸어요. 밀리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횡보를 하는데 2025달러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골드는 계속 공방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전에도 2025달러 훼손이 됐는데 바로 그 다음날 다시 극복을 했죠. 극복을 해서 올라가려고 했지만 더 이상 못 가고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화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노란색 요단강이죠. 이 요단강 위로 돌파가 되어야만이 시원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지금 하방으로 밀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2025.5달러 이 라인을 돌파를 해서 다시 양봉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의 어떠한 시발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골드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보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남한산성 마스터님의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를 기본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링크 누르시고 입장코는 친화우치로 입력하시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증시 개장 상황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지수 오늘 상승으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크루드오일과 골드, S&P 500, 나스닥 지수는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파운드와 유로, FX 같은 경우는 파란불 보여주면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 계속해서 연일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36% 올라가면서 17,68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GDP가 발표된 이후에 17,613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개장 직후에는 지금 음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크루드오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드오일은 1.70%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76.38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골드입니다. 현재 골드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0.22% 올라가면서 2020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도 22시 30분 경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곧바로 2017달러 선 위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개장 이후에 특별한 움직임은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 이후에 흐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개장 이후에 나스닥부터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을 좀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나스닥은 개장 이후에 좀 방향이 바뀌었을지 이 부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수님, 나스닥이 지금 개장 이후에 갑기하게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뭐 빠지면 좋죠.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아직 안 왔으니까. 아, 그런가요? 네. 좀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진입할 자리가 오면 네. 그거야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날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그래도 진입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오면 뭐 좋은 현상이다. 그리고 이제 미국장 시작되면 네. 모든 뭐 지표가 그렇듯이 뭐 한 번 정도 자리를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네. 뭐 노란톡에서만 드리는 힌트인데 이 나스닥 선물은 뭐하고 연동이 됩니까? 당연히 나스닥 지수와 연동이 되겠죠. 근데 미국 장은 11시 반에 시작하는데 나스닥은 지 혼자 움직였죠. 네. 그러면 장이 시작된 어제 종가 대비 만약에 아까 GDP 발표 나고 나서 나스닥은 이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스닥 실질적인 현물 증시에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갭상을 했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 갭을 채우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많이 미국장 시작 전에 상승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따라 붙는 게 아니에요. 미국장이 시작이 되면 네. 어떻게 되든 간에 나스닥 증시 자체에서는 갭상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네. 지 혼자 움직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갭을 채우러 내려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항상 장이 열리고 나면 네. 여러분들 막 흥분해가지고 쫓아 들어가지 말고 다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현재 보면 차트가 오늘의 시가가 여기입니다. 오늘의 시가가 여기라는 것은 뭐겠어요? 나스닥의 시가도 여긴 거예요, 사실상. 지금 현재 장이 시작된 시간은 11시 30분이겠지만 어제 종가 대비로는 여기예요. 그러면 이 자리까지는 보통 왔다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안 올 때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어제 뭐 장 막판에 뭐 거의 여기도 시가까지 어제 같은 경우에 다 내려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습니다. 17646 이 자리에서 매수로 일단 대응을 한다. 그리고 짧게 1770이니까 17695 뭐 이 정도로만 수익을 내셔도 뭐 작은 수익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본다. 그리고 만약에 1770이 위로 올라선다. 그러면 조정 줄 때 다시 매수다. 그리고 17812까지 오늘 이번 파동은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오늘 만약에 17812를 찍지 않더라도 내일은 17812까지 갈 가능성이 있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번 파동에 현재 1차 저항선, 강력한 저항선이 17812예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진행된 파동값을 연산을 해가지고 예측을 한 고점 자리가 17812입니다. 17812는 뭐 거의 뭐 몇십 년간 오지 않았던 그런 자리죠. 최고점이에요. 17812까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 뭐 나스닥, S&P 뭐 역대 최고가에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17646에 매수로 들어가서 17700 내지는 17690 뭐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보는 대응으로 가져가시고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1770이 올라타면 다시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 그리고 만약에 17645 내지는 17646에 진입을 했는데 이 아래로 뭐 예를 들어서 깨졌다. 그러면 바로 손절하고 나오시고 여기에서 매도는 들어가시면 안 된다. 매도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네. 17600이 깨지면 이때 비로소 매도로 들어갈 수가 있다. 17600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한다. 하단은 17500까지 열려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개장 이후의 흐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개장 이후의 흐름들 매일매일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과 하루하루 수익으로 채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들어오시게 된다면 마스터님께서 파워노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파워노트 안에 보시면요. 하락 비형 패턴 그리고 하락을 어떻게 형성을 하는지 그리고 상승 추세를 탔을 때는 어떤 그림들을 그려가는지 그러한 정답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정답들을 남들보다 좀 빠르게 앞장서서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노란투방 들어오셔서 무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라고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요. 여기 QR코드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를 누르시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누르시고 입장 코드는 7575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스닥 살펴봤으니까요. 마스터님께서는 S&P500도 살펴봐주고 계시죠. S&P500은 어느 쪽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S&P500도 마찬가지로 매수로 우리가 네.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S&P500도 60분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0분 차트 보시게 되면 일단은 4909, 4910 이 자리도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예요. 근데 4910은 좀 들어가도 우리가 먹을 공간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좀 여기서 밀려서 내려온다. 그러면 목표가는 4918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4910까지 내려와도 먹을 것은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지 마시고 4903, S&P는 4903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4903까지 내려왔다. 여기에서 매수. 그래서 4918까지 보는 전략. 내지는 네. 똑같습니다. 4910, 저는 뭐 49, 아까 제가 03이라고 그랬는데 여기까지 안 오고 여기까지 내려오는 척 하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럼 여기에서는 뭐 그냥 매수로 들어가서 짧게 4918까지 보는 전략.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서 지금 바로 떨어졌을 때는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타는 모습이 나왔을 때 조정 줄 때 매수. 그래서 4918. 나스닥 S&P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매도를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4895가 깨져야만이 매도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도 계속해서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S&P500은 지금 매수로 역시나 같은 방향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외 선물의 시조세답게 바로바로 이렇게 방향성까지 체크를 해주시면서 자리값도 놓치지 않고 잡아주시는데요. 계속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마스터님께서 매일매일 방향성과 자리값 체크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마스터님께서는 수요일마다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어제 진행이 됐습니다. 마스터님 네. 어제 어떤 내용들 담아주셨을까요? 주옥 같은 이야기로. 주옥 같은 이야기. 네. 이 공개 방송 들어오신 분들하고 네. 제가 많은 주옥 같은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네. 해드렸고 제일 중요한 건 매매의 원칙이라든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충분히 또 공개 방송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또 공개 방송 도중에. 또 거래를 했죠. 어제 나스닥, S&P 거래를 해가지고 S&P도 진입을 해서 수익으로 마무리가 됐고 나스닥도 진입을 해서 수익으로 또 마무리가 돼가지고 어제 뭐 거의 뭐 섭섭치 않은 만큼의 수익을 어제 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 좀 수익이 났던 그러한 어제 저녁장 거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개 방송에 많이 참여를 하시면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방법으로 거래를 하고 또 거래를 할 때는 제가 왜 매수냐, 왜 매도냐, 가게 되면 어디까지 청산을 하느냐, 손절은 언제 하느냐. 저는 항상 시간까지 얘기를 해줘요. 만약에 앞으로 뭐 1분 뒤에 뭐 몇 시 몇 분에 어디가 돌파가 안 되면 손절할 겁니다. 어디 뭐 목표가가 있다 그러면 몇 시 몇 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때까지 안 오면 바로 시장가로 청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긴박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들으실 수 있을 만큼 쉽게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뭐 진입자리 같은 경우도 뭐 한 시간 전에 다 세팅을 해놓고 기다리고 이렇게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좋은 또 저의 경험담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개 방송에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 또 많은 걸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방송 시간이 너무나도 짧죠. 5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게 된다면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더 길게 그리고 더 가깝게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남한산성 마스터님께서는 정말 오랫동안의 해외 선물 안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경험들을 무료로 이런 노하우들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데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그럼 무료 온라인 공개
공개방송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바로 무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우리 마스터님께서 한땀 한땀 작성을 해주신 파워노트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오늘처럼 GDP가 발표됐을 때 시장은 어느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 시나리오가 다 적혀져 있고요. 이런 경제지표 발표로 인한 변동성들을 다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내가 지금 할인이다 혹은 해외 선물을 하면서 계속해서 손실을 봐가지고 다시 좀 도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더라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시면서 다시금 양방향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지금 바로 남한산성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를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1번으로 남한산성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 자료집뿐만 아니라 공개방송까지 매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리값까지 받아보면서 오늘도 알차게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아쉽지만 남한산성 마스터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17,646포인트에서 매수로 진입한 후에 단기로 익절하고 이번에 파동의 최상단은 17,812포인트로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75.58달러 그리고 75.60달러에서 눌림시 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오늘 종가가 76.61달러를 돌파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 후에 나중에 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라고 봐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드는 양방향으로 전략 세워봤죠. 2032달러에 도달할 때는 매도 그리고 2013달러는 눌림 시에도 매수하는 전략 챙겨봤고요. 일봉상 2025.5달러 돌파 후에 양봉이 출현할 때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까지 전망까지 좀 담아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